이게 중요한 것 말이죠. 네. 이게 연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미국에서 온 전화로 지금 형수님하고 인연이 이렇게 저 시작이 됐다고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천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닷없이 그냥 미국에서 전화가 와갖고. 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왔어요? 그냥? 왜냐면 이제 엄영수 씨 팬인데 그 엄영수 씨가 이렇게 아침 프로 나와서 하는 걸 보고 많이 힐링이 됐다. 어머. 네, 그래서 신기하다. 그리고 굉장히 그런 코미디를 자기가 좋아하고 또 코미디언들을 굉장히 사랑한다.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와. 또 감사한다고 한국을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마침 뉴욕에 갈 일이 있어서 뉴욕에 갔다가 먼저 가봐서 오면서 이제 거기 LA에 들린 거죠. 저도 이제 혼자서 산 지가 꽤 오래된 시점이고. 얼마나 됐어요? 혼자 되신 지가? 혼자 산 게 10년 훨씬 넘고 아마 20년 좀 안 됐었죠. 네. 두 번째까지 그 텀이 그렇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 결혼 얘기를 너무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니까 네. 네? 사람들이 아우면 제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엊그제 이혼한 줄 알고 매일 이혼한 줄 알았네. 아니 저도 이혼한 지 몰랐어. 1년도 안 돼서 다시 네. 결혼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텀이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그 텀이 길었어요. 엄청 길었네. 긴데 했어야 되네. 네, 왜냐면 김학래 씨가 늘 그러잖아요. 자기가 엄영수 씨 1회 결혼식 때 사회를 봤다고? 네. 그러니까 2회, 3회를 계속 하는 분이다 이 얘기야. 그렇지 자기가. 그리고 이용식 씨는 그래요. 2회예요? 제가 이번에 3번 결혼했잖아요. 네. 근데 이용식 씨가 하시는 말씀이 아 3회째도요? 네, 엄영수 씨 3회째 자기가 결혼 사회를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네. 뭐 드디어 LA에서 오는 바람에 코로나 시대에 했기 때문에 못하게 돼서 너무 애석해서 4회째는 꼭 자기가 사회를 보겠다. 아, 이게 동료로서 말이 됩니까? 아, 참. 직구네요. 직구죠. 네, 그분들이 뭐냐. 그분들이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됩니다. 네. 그냥 웃자고 이제 코미디를 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잘 살라고 이제.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추운 해주시는 네, 거죠. 그렇죠. 내공이 있으시잖아. 네.